지난번에 강의를 할 때 긴 구성을 놓고 더블 레이를 하는 장면을 강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짧게 놓고도 정확하게 칠 수가 있어야죠. 그래서 더블 레이에 최고로 맥시멈을 줬을 때 제일 많이 꺾인 상한선부터 제일 덜 꺾이는 지역까지 일단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 짧은 쿠션 안에서 하는 것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그래서 실제로 시연을 하면서 여러분한테 이론 강의를 하겠습니다. 여기서 더블 레이를 하면은 최고로 맥시멈을 주고 치는 거죠. 1, 2, 3에서 쳐보는데 여기서 코너를 맥시멈을 줘가지고 떨어지는 마지막 최고 쿠션이 지점이 여기냐 여기냐 여기를 먼저 점검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통할 수 있죠. 그래서 최고로 이 지점에 놓고 장쿠션을 100에서 맥시멈으로 때리는 장면도 해서 최상한선을까지 우리가 점검을 하고 했는데 이번에는 단쿠션이기 때문에 짧은 쿠션이기 때문에 일단 해보겠습니다. 어디까지 한계인지. 자, 여기서 코너를 향해서 맥시멈을 쳐보죠. 어느 포인트로 되는지 여러분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당구대는 속도가 좀 줄었습니다. 여기가 지금 한계인데 더 스피드를 넣으면서 맥시멈을 한번 쳐보겠습니다. 네. 이 당구대는 늘어지기 때문에 여기가 한계입니다. 보통 스피드가 빠른 그 국제 규격 대다이는 20까지 들어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이 인류프레아는 여러분 이상식을 아시죠? 인류프레아는 당구대의 체크를 제대로 할 수 있어야 인류프레아죠. 시스템 쳤는데 늘어졌는데 아예 늘어져서 나는 못 치겠다 그러면 안 되겠죠. 늘어지는 거 환영해야 되고 꺾인다면 꺾이는 걸 자기 숫자로 해서 아, 몇 정도 꺾이는구나. 그렇게 체크를 하고 여러분이 경기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여기가 한계인데 만약에 여기서 한번 여기다가 맥시멈으로 쳐보겠습니다. 어디까지? 그럼 이 당구대는 여기서 쳤을 때 일이 들어갈 수가 없는 당구대죠. 자, 보시죠. 여기까지밖에 안 들어옵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만약에 자기가 이렇게 공이 있는데 내가 여기서 이 공을 더블 레일로 치겠다 한다면은 볼 것도 없이 때로는 공이 잘 먹는다는 이 포인트 때릴 수 있고 여기도 때릴 수 있고 여기도 때릴 수 있는데 아까 얘기했다시피 한계가 여기 한계였습니다. 그래서 깊이 코너에다가 맥시멈 주고 쳐야만이 들어가는 것이죠. 자, 실제 시연한 장면 보시죠. 이렇게 들어가죠. 그렇게 해서 이 체크가 안 되면은 짧은 쿠션에 더블 레이를 절대 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여기 한계인데 이렇게 있다. 이렇게 있을 때는 이거를 포인트를 여기 두 개가 있는데 여러분이 포인트를 여기가 한 개 이걸 맞으면 원 포인트로 보면 됩니다. 이 15 안으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원 포인트를 보고 맥시멈을 쳐보죠. 이게 들어가죠. 전향적으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러면 수구가 여기 있다. 그럼 어떻게 칠 것이냐. 여기 있는 거는 어떻게 계산할 것이냐. 이 선은 코너부터 선을 그어봅니다. 이렇게. 매장 걸려 있는가. 그러면 이거는 10에 안에 있기 때문에 깊이 들어와 있죠. 그래서 각도가 그렇기 때문에 여기 부분에 보고 맥시멈을 주면 들어가죠. 그렇죠? 이렇게 해서 더블 레이를 여러분이 사전에 체크를 해서 칠 수 있는 그런 습관을 들여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공은 공구성만 치는 게 아니지 않느냐. 그러면은 이번에는 이렇게도 공을 칠 수가 있죠. 이렇게 됐는데 내가 이 공을 방법이 없습니다. 여기서 뒤를 걸어서 이렇게 스루를 칠 수 없는 게 이 쿠션을 먼저 쳐서 친다면 오른쪽 회전 주면 당연히 공은 이리 회전을 돌아버리기 때문에 마이너스를 줘야죠. 그래서 이 선이 보면 10이다. 그럼 여기에 맥시멈으로 여기를 보고 그리고 깊이 들어가야겠죠. 자, 그래서 입사 반사로 여기 부분을 걸 수 있는 각을 재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이 이게 각을 재는 거는 여러분이 뒷편부터 재서 거리만치 잰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지점이죠. 그래서 거기를 보고 마이너스를 주고 이렇게 하면 자동적으로 들어가죠. 그렇게 해서 때로는
이 나블레이를 치는 것을 여러 가지로 이 당구대에 어느 정도 늘어지는지 꺾이는지가 판단이 돼야 당점을 주는 것이지, 맥시멈을 줄 수도 있고 맥시멈 최고로 많이 비틀 수도 있고 적당히 당점을 줄 수 있고 적당히 원팁 정도 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 거를 여러분이 사전에 알고 그리고 체크하고 한다면 나블레이를 쉽게 이 짧은 쿠션에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 각을 설명해 드렸기 때문에 이제는 여러분이 우매하게 여기다 이렇게 놓고 나는 회전에 잉글리시 자신이 따로 여기서 W를 치겠다면 절대 없죠? 없습니다. 이렇게밖에 안 오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은 상당히 우매한 사람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걸 사전에 체크하는 방법부터 읽고 그리고 포인트를 보고 치는 것. 짧은 쿠션은 그렇게 포인트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긴 쿠션도 20을 본점으로 해서 친다고 그랬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 정도만 알면은 W는 쉽게 지금까지 본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이 시청자 여러분이 충분히 나블레이에서 짧은 쿠션, 긴 쿠션을 활용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갑니다.